네, 주간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이투자증권 시황 담당 이웅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피치사가 또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국채금리가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인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신 게 딱 이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증시가 꽤 높은 상황이었고 혹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피치에서 이제 그 신용등급을 하향을 하면서 이제 장기금리도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장기금리가 왜 올랐느냐 생각을 해보면 물론 신용등급 하락이 물론 영향을 많이 미쳤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정부가 여전히 그 재정을 여전히 너무 많이 쓰고 있고 또 이게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채권 그 발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제 밀려 나오면서 이렇게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금리 상승이 어쩌면 좀 자연스러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또 금리가 하락했던 건 또 어느 정도 정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상화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름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꼭 증시가 여기에서 반등을 할 거다. 채권이 금리가 하락을 했으니까 또 증시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증시가 원래 조금 이제 좀 과열된 국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계신 건데 지난 주말 사이에 또 고용 지표도 나왔잖아요. 약간 엇갈리게 나왔는데 일단은 7월 일자리 수가 18만여 개 증가에 좀 그쳤잖아요. 고용 시장 과열이 좀 완화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고용 시장이 완화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네. 어느 정도는 맞는 상황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반기 내내 워낙 이제 고용 시장이 강세를 보였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려오고 있는 건 맞은데 근데 이게 과연 이제 괜찮을지 앞으로도 괜찮을지 우리가 상반기를 골디락스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게 점점 내려오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고용이 악화되는 걸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네.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고용이 잘 나왔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고용의 그 증가 폭 그 수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부 직접 고용 아니면은 뭐 교육, 의료 이런 부분에서 한정되어 있고 다른 민간 부분에서 좀 덜 나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반기에 경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하반기는 조금씩 하락할 것들을 우리가 하강할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사실 경제지표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특히나 10일에는 미국에서 또 CPI가 발표가 되게 됐는데 CPI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어떻습니까? CPI는 우리가 이제 6월에 워낙 좋은 수치를 봤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많이 환호도 했었고요. 이제 그렇지만은 일단 물가를 우리가 중요하게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물가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장 중요하게 봤는데 그렇죠. 어차피 여기에서 물가는 이제 6월에 우리가 저점을 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거나 기껏해야 마지막 한 번이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물가인 건 맞으니까 네. 얘기를 해보자면은 물가가 아무래도 하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물가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보면 유가가 82, 83까지 올라와 있고 가솔린은 더 빨리 올라가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밀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기저효과 같은 것도 6월이 저점인 걸 생각해보면은 물가가 하반기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성은 작년이나 상반기보다는 떨어진다 정도로 접근하면 맞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도 뭐 수출입 지표라든지 CPI, PPI가 발표가 되잖아요. 중국 경제 지표들은 어떻겠습니까? 간략하게요. 중국 경제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특히 상반기 리오프닝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소비가 그렇게 늘지도 않았고 생산 활동이 여전히 이제 수출이 이제 뭐 이제 미국이 뭐 멕시코 같은 데서 네.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수출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으니까 계속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뭐 저번 달부터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시듯이 중국에서 그래도 뭔가 부양책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경제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구간이다 정도 생각은 하면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수출이 막 이렇게 좋게 좋아지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시장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네. 좀 서프라이즈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기대감은 좀 없어요. 이게 경기 부양이 부족해서 지금 네.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수출이 잘 안 나가고 생산 활동, 제조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뭐 20%가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부양책을 쓰는 거고요. 네, 특히 뭐 부동산 부양 이런 것들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중국 경제를 막 위로 끌어올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이제 그 기대는 내려놓고 우리가 이 정도만 나와도 다행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 섹터별로 순환매 양상이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에는 초전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더니 오늘은 또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AI와 관련된 종목들,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2차전지는 또 오늘 하락이고요. 네. 이렇게 빠른 순환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빠른 순환매를 따라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네. 계속 올라가는 거 따라잡다 보면 사실은 계좌가 그렇게 뒷북 칠 수 있고 예, 그렇게 예. 좋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만은 그렇죠. 웬만해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과열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소한 단기적으로나마 투자를 이제 좀 자제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 지난주에 거의 전국민적인 그런 열광을 받을 네. 정도로 이제 뭐 거래량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어느 정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펀더멘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미 너무 과열이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과열이 과도하게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최소한 단기적으로나마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항상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3분기 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증시 전체로서는 좀 보수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섹터 자체는 이제 네이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이버와 같은 그런 인터넷 소프트웨어 쪽이나 아니면은 뭐 유한양의 한미약품과 비슷한 그런 헬스케어 쪽 이제 좀 더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많이 과열해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기도 그렇죠. 해요. 계속 이제 뭔가 순환매 말씀해 주셨던 거에서 네. 이제 워낙 이제 쏠림이 이제 소외받았던 그런 종목들 업종들이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조금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 조정받고 있지만 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을지 혹은 뭐 편입 결정이 나면은 또 패시브 자금 유입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또 급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물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긍정적이죠. 당연히 네. 누군가 사주니까. 그렇죠. 지금 8월 초에 아마 MSCI 결정이 그 지수 편입 결정이 날 거고요. 그러면은 8월 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지수 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요인 하나만 따지면은 플러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게 업황 자체가 2차 전지가 지금 현대차에서 오더가 지금 오더 컷이 나왔던 얘기도 지금 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업황이 지금 사실 2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주가는 많이 올라 있다가 지금 조정 국면인 네. 거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꼭 패시브 수급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다시 막 전고점까지 갈 수 있겠느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관심 업종과 투자 전략은요? 저희 아까 사실은 어느 정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예. 지난주에 거의 2700을 거의 갈 정도로 이제 지수가 갔다가 지금 2600 초반, 이번 2500 후반까지 왔으니까 거의 7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더 빠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3분기 특히 8월은 어느 정도 이제 워낙 계절적으로 좀 이제 변동성이 높은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요.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꼭 바닥에서 매수해서 이제 전고점을 이제 회복하자 이렇다기보다는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운영을 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 좀 더 좋게 보고 있고 또 꼭 섹터가 아니더라도 그냥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과열해서 뭔가 쏠림 현상에서 소외받았던 그런 업종들이나 그런 종목들에서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업종들 중심으로 시장을 살펴보자. 다만 8월에는 시장 다소 보수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시황담당 이웅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